카페 블루방, 요 카페 블루방 전망대, 요 황영산 전망대인데요. 자, 여기서 저는 황영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올라갑니다. 예, 황영산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예, 블루방에서 그냥 제가 중단시키고요. 외지분들 오셔갖고, 뭐, 대전 분좀 되시, 서울 분 아니신가, 뭐 대전이나 뭐 이런 데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대전이나. 예, 정상 올라갑니다. 바람이 막 슬슬 붑니다, 지금. 자, 봉수대 가는 길. 예, 봉수대 가는 길입니다. 봉수대 가는 길. 예, 봉수대 가는 길.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봉수대 가는 길. 아, 막, 기분 나쁘고 뭐고, 막, 하루 또, 산에 내려 보내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또, 또 뭐,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대로 할수 없죠, 뭐. 하고. 아, 오늘 날씨가 좀 맑아서, 그, 뭐, 내일 저녁부터 비가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밤부터, 예, 잘 모르겠는데, 날씨가 맑아서, 예, 갑니다. 아, 그래, 오늘 옷 좀, 막, 채소를 좀더 사보려고 하다가, 막, 포기했어요. 막, 예, 하고. 있는 채소 지금, 요즘은 채소 좀 적게 먹게 됐습니다, 제가. 그, 따로따로 먹다 보니까, 밥 따로 먹다 보니까, 채소를 그걸 많이 안 비켜서 많이 못 먹어요. 그래, 절약을 하고 있다고. 예, 그래, 이제, 옛날처럼 밥하고 같이 먹을 때는 많이 먹었어요. 지금 따로따로 먹다 보니까 많이 못 먹어요. 오래전에 막 그게 적당하다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달 정도 몸에 큰그 이상이 없었거든요. 자, 정상에 왔습니다. 정상 요즘 한 50m, 또 50m 떨어진 50m. 자, 황영산 봉수대. 예, 정상에 왔습니다. 예, 봉수대가 정상입니다. 황영산 봉수대 정상입니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름. 이름 있었는데, 이거 포돌인가? 아, 이거 이름. 이름 있습니다, 여기. 이름 좀 모르겠는데요. 이름이 이거 포돌인가? 하여튼, 황영산 봉수대. 아, 이거 봉수대고요. 이름이 포돌인가? 하여튼, 봉수대. 예, 맞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섯 개, 이제 가장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이 봉수대가 이제 늘 지가 자리 잡아갖고. 다섯 개가, 연기가 다섯 개가 올라오면은, 이제 막 가장, 예, 전쟁이 막 붙은 그런 거 막, 격전. 예, 그거를 알리는 겁니다. 서울까지. 하면 저기서 또 어디서 계속 그 위로 올라갔죠. 요새 뭐 전화기 한 통화로는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는 시대하고 또 지금하고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자, 저기서는 저 광안리 앞바다가 보이고, 이쪽 뒤쪽에서는 요저 북구 구포 이런데, 정을 그리고 서면 가야, 예, 서면 가야, 요 시민공원, 아, 이제 시민공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시민공원 가갖고 성주곡 수원지까지 이렇게, 예, 성주곡 수원지 목까지 한 바퀴 돌아오든지, 이제 산으로 걸어갈 필요는 없어요. 거의 백양산 가는 건데. 예, 그 너무 힘들어서 못 갔어요. 아, 다막 봉우리 성주옥 수원지에서 서면서 걸어갖고 성주옥 수원지 그 지나갖고 또 넘어갖고 저는 가까운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 병항산까지 가또 거기서 또 내려갈래 보십시오. 예, 그래가 내려가면서 이제 저 가야, 예, 가야로 내려갔죠. 모라, 예, 글로 병항산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항산 길을, 그래 모라로 이제 글로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아, 예, 시민공원 굉장히 크네요, 하늘에서 보니까. 예, 굉장히 큽니다, 시민공원. 예, 군부대 굉장히 커요, 예, 공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공원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저, 공작장, 요, 기지장도 막, 별로 안 큽니다. 예, 시민공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까지 뭐, 예, 무슨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은 것인데, 요, 저는 공원으로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시민공원. 아, 예, 시민공원입니다. 아, 요, 이제 KBS, 요건 MBC 겁니다. MBC, 저 앞에 게 KBS일 거, 이게 MBC, 하여튼, 이제 두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여튼, 예, 이런 데 있습니다. 저쪽도, 전, 저, KBS는 하여튼, 한 개는 KBS, 한 개는 MBC입니다. 예, 두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야, 뭐, 진짜. 부산도 인구가 작은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저기 양산까지, 양산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저 김해까지. 이제 산 어떤 거리가 구둑산, 시악산, 은강산, 아, 저 마지막에 성악산까지 차 연결되거든요. 예, 성악산까지. 성악산까지, 은강산, 예, 구둑산, 은강산, 예, 또 시악산. 자, 이게 저기 한 덩거리입니다. 보니 한 덩거리. 그럼 이쪽은 저, 저건 금정산. 예, 오른편 큰거 금정산. 양산하고 같이 걸쳐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은 이제 다른 이제 양산, 그 가면 또 높은 산 많습니다. 밀양 저런 데 가면은. 아, 예, 산 속에 저기 있는 거 동의대학교 같습니다. 예, 산 속에 저 있는 거, 예, 건물 많은 거 동의대학교 같습니다. 예, 동의대학교. 동의대학교, 예, 지하철. 이곳은 그, 예, 있죠. 자, 동의대학교. 아, 여기, 아, 동의대학교, 예, 이곳은 지금, 아, 저기, 아, 그거가, 저기 안창마을 이상해 저기 동의대 저 위에 저기 저기 안창마을 예 안창마을 쪽 올라 서 안창마을 예 안창 아 안창마을인 탄이야 안에 있는 거 안창마을 예 동의대학은 산 뒤로입니다. 높은 건물들이 동의대학이고 산 뒤로 있습니다. 그래 이쪽 밑으로 쭉 돼 있으면 이제 2호선이 쫙 올라가다 보면은 그 동의대학 여기 있거든요. 예 저기 안창마을 맞네요. 이 밑에 이제 수정동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 참, 장산 가서 꼭대기 뭐하고, 이제 해동호. 확실히, 이제 해동 확실한 더볼 텐데. 어제 장산 이제 철문 앞에서 3시에 문을 닫아서 못 갔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 한 20분 걸렸습니다. 1시간 20분. 그럼 내려가는 데면 1시간 잡고 뭐 3시간까지 안 걸려 한 2시간 한 1시간 정도면 내려갈 것 같아요. 예, 1시간 정도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 자, 1시간 하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2시간 한 20분. 예, 2시간 반 하면 되겠네요. 예, 여유있게 잡고 1시간 예, 30분 좀 천천히 빨리 내려간다 잡고요.
저는 옹길로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저는 건강 안전 예 그런 겁니다. 예 건강 안전입니다. 예. 예, 내려갑니다. 예, 그대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자, 어떤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왔던 길로.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극기운동 유튜브입니다. 예, 참고하실 거 혹시나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극기운동 유튜브입니다. 한번 보시려면 예, 예 극기운동 유튜브 예 보시려면 예 등산하고 예 가는 길을 다 찍어 올려놨습니다. 예 그럼 지금도 가는 길을 찍습니다. 자 지금은 하산하겠습니다. 자 카페 블루방 예 블루방까지 왔습니다. 예 카페 블루방 예, 예 여기서 하산하겠습니다. 저 한 시간 좀 잡고 있거든요. 한 시간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한 시간 20분 걸리고요. 한 시간 만에 내려가면은, 두 시간 20분 걸립니다. 두 시간 반 하면 됩니다. 항행사는. 예, 두 시간 반. 아까 세 시간째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안 머무르고 그냥 뭐 10분이라 안 잡고 바로 제가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10시 반 출발한 것도 아니고 산에 도착해서. 제가 2시 20분에 점포역을 나왔습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요 길 따라, 길 따라 내려가면 제가 이제 데크로 가야 되는데. 아, 참, 데크요. 지났나? 보자. 데크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데크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예, 데크 요 사이로 올라왔는가 보겠습니다. 다시 예,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크 길로. 대극길로 내려가려고 지금 대극길이 요 중간에 지났는가 하여튼 아 요 지금 안 보이는데 대극길이 지금 안 보이는데 아까 아 요 대극길 일로입니다. 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대극길 일로 가겠습니다. 어 일로 가면은 저거를 아닌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포길이 아닌 것 같고. 아, 이게, 높은 게 KBS입니다. 이제 반대로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MBC입니다. 요 중간에 거야 SBS가, SBS, 예, SBS 같습니다. 중간에 건. 자, 이거 내려가면, 대포길로 내려가겠습니다. 대포길 나타나면 안 되고, 뭐, 길 따라가면 되고요.
할 수 없네요. 그대로 내려가야 되겠네. 백합길 어디 지나버렸네요. 네, 데크길 놓쳤습니다. 아까 글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거는 고에만 데크 만들어 놨고, 그 전에서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제가. 네, 이름 빠져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풍경 좋습니다. 사진에서는 지금 이렇게 석기가 촉촉하게 못 느끼는데, 실제는 지금 석기가 촉촉하게 있습니다. 예, 바람도 선선하고, 예. 저 데크, 예, 전라로 데크길 내려가겠습니다. 예, 전라로 내려가겠습니다. 중간에 전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로 있고 여기로 내려가겠습니다. 데크길 타고, 데크길 올라갔으면 올렸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데, 아, 데크길이 아닌데. 네, 정상에 났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네, 내려갑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뭐 잘하려고 그러고 남한테 뭐 의식 뭐 그 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항상 안정되고 뭐 그냥 몸 건강하고 하루하루 무사하게. 예, 그게 최고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또 많이 걸으면 더 감은 자, 또 많이 먹게 됩니다. 갑자기 막 뛰다가 탁 일어나고 서서히 일하면 이제 그게 몸에 영향을 줘갖고 됩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걷기 운동 유튜브입니다. 예, 걷기 운동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여기 지금. 예. 예지에서 오셔갖고, 여기 좀 갑니다. 아, 이거 의자에 앉아서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아까 올라왔던 전망대, 예. 이제 전망대 쭉 가면 이제 그 모퉁이 있다고, 예. 요 잘 안 보인다고, 예. 잘 안 보여요. 이제 몇 번 저도 몇 번 오니까 이제 알았지요. 처음엔 좀 모퉁이 이제 긴가민가 있으면 이제 햇빛이고, 요가 저 그늘입니다. 잠시 그늘에 앉겠습니다. 예. 저기 KBS입니다. 요 높다란 거, 요 좀 낮은 건 MBC 같습니다. 예, KBS, MBC. 예, 이렇습니다. 예. 자, 내려가겠습니다. 예, 1분 안 돼, 1분. 예.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일찍 삼당병원, 유성병원, 그 터머리, 여기로 빠집니다. 예, 잘 안 보입니다. 요, 지금, 보십시오. 가리가 있어갖고. 예, 잘 몰라요, 여기 지금. 예, 왔으니까 아는 겁니다. 이리로 딱 빠지게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저도 그렇지만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제 요 숲이 가린 데도 나는 저 요쪽 구석인 줄 알았다 금방. 골로 보다 보니 여기 있네. 자,
그리고 이제 좀 물만큼 끄트머리까지 딱 가갖고 딱 직선으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 쭉 내려가면 됩니다. 자,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제가 좀 이따가 장갑을 낄 겁니다. 탁 짚어야 되니까요. 지금 산에 올 때는 그뭐 하이브 안 쓰고 오는데, 정확산 갈 때는 쓰고 가야 되고, 예, 안 쓰고 이제 덮어서, 조금 덮어서, 예, 그, 안 쓰는데, 지금 저 장갑을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도. 자, 장갑 꼈습니다. 내려갑니다. 예, 내려갑니다. 신발 뒤에는 지금은 이제 아마 뒤가 많이 낡았어요. 그 최대한 지금 신고 댕기는데, 깔창을 하나 다더 얹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예, 좀, 그 조금, 예, 다이소에 1,000원짜리, 한 2,000원짜리 있던데, 그냥 1,000원짜리만 샀는데, 1,000원짜리 깔창을 다 얹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 이제 일단 여기로 아무 데나 가도 관계없는데, 일단 그, 길 쪽으로 붙여야 됩니다. 예, 길 쪽으로. 예, 길 쪽으로 붙인다는 마음으로. 예, 일단 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길 쪽으로 붙이니까 어차피 예, 길 쪽으로 붙여 가야 됩니다. 예, 그럼 혹시 다른 데로 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황영산에 뭐 크게 다른 데갈건 없어요. 예, 길 쪽으로 계단이 붙여 갑니다. 여기 길이거든요. 예, 길 쪽으로 붙여 가면 낭떠러지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여기는 길 밑에 길이 보입니다. 예, 길, 이제 길 따라, 일단 길 끝까지 딱 갑니다. 그 물망골 그 표지판 딱 보고는 이제 바로 왼쪽으로 쫙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이 길이 이렇게 잘 되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래, 이제 내려갈 때도. 그리고 계단으로 딱딱딱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급할 한 게도 없습니다. 예, 급하다, 뭐, 빨리 내려가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여튼. 내려올 때 크게 다칩니다. 예, 산에는. 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비올 때는 또 미끄러지기 쉽고, 그렇죠. 자, 여기 끝까지 옵니다. 예, 도로까지. 딱 왔습니다. 도로까지. 예, 딱 왔습니다. 예, 도로까지. 왔을 땐 이제 절로 가도 되지만, 자, 도로 이정표 있습니다. 물망골 이정표 확인했습니다. 물망골. 자, 옥쇄적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바로 내려가면 됩니다. 자, 수직으로. 자, 이거 처음 보신 분도 많기 때문에, 예, 처음, 저도 올라오듯이 그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걷기운동. 유튜브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제운동 유튜브. 예, 감사합니다. 예,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요거는 좀 앉아. 왜 넘어져도 돌뿌리가 잘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 넘어지면 요 손바닥 장갑을 딱 끼고 있어요. 야, 뚜껑 장갑, 면장갑. 딱 끼고, 항상 면장갑은 좀 약간 때가 묻어도 관계없어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깨끗한 거 필요 없고, 그냥 하여튼. 예, 그리고 항상 뒤에 꼽아놔야 됩니다. 예, 돈은 없어도 되는데, 예, 면장갑은 딱 필요해요. 내려갈 때. 예, 천천히 내려갑니다. 오늘 이제 병원 가서 혈압력 받았는데, 의사분 제가 이제 전번에 그 제가 채도 올랐을 때 오른편까지 그 이제 그 가서 했는데 일단 어떻든 간에 이제 약을 모으니까 낫은 거고요. 그 약은 제가 다는 묵지는 않았어요. 뭐 묵다 또 채웠는데 그 5일분 주더라고. 그 5일분 묵어도 이상이 좀잘안안 낫아서 이제 또 위생약국에 가서 그 약도 사다가 묵은 그래 이제 지금 나왔고요. 지금 완전 지금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본래부터 제가 이제 약간 이 몸에 건조증 좀 있었어요. 소양증 있었고 그 이유 없이 그렇고
이제 그래가 지금 제가 이제 모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려고 그래. 무조건 그러는데, 이처럼 뭐지 지금 그때 이제 머리가 가고 막 그때 손에 살이 떨어 이래가 치워낸 거예요. 요새는 한 일주일에 차 일음치를 가기 때문에 모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합니다.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도 물어보는데 어떤 날 아우 주머니 그 와서 그잘 나섰다군요. 그러고 석달분 보통 석달분 혈압약 안 주거든요. 그 당불이니까 옛날에 저 위생 병원에 이제 처음에는 한달 보면 쭉 봤다가 그 다음에 어느 의사분 지금 다른 데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 경기도 가셨는데 이제 그래 그거 석달분 해주시고 그래 이제 가셨는데 그래가 이제 지금 석달분 봤는데 지금 보면 혈압 중에 다른 약도 줘요. 막 비타민 B도 주고 막 줍니다. 근데 제가 전번에 그거 갖고 다른 약은 의사한테 말안 하고 그냥 그저 혈압약만 좀딱 먹어요. 다른 약 먹을 필요 없고 혈압약 딱 먹습니다. 지금 다른 약은 또 같이 먹으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복이 되면 먹고 저는 이제 그거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혈압 140뭐 얼마에 81 이래 나왔는데 높다는 거예요. 의료 노숙이라니까 140 그게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 안 하는 게 일단 나이가 들면 저 혈압은 전에부터 좀 높는 게 정상이다 이제 이 생각하고 있고 강제로 이제 140, 뭐 130, 120에 뭐80 그러면 그 옛날 젊을 땐 그게 정상이지 근데 나이 들면은 안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난뭐 140에 80도 정상이다 이래 봤는데 밑에 끼 이제 그 밑에 끼 중요하거든요. 그죠? 밑에 끼 100이 넘으면은 그게 고혈압이거든요. 그런 이제 고혈압이라 하더라고. 그런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하여튼 140에 80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물만큼 올라가는 게 아까 여기 봤습니다. 올라갈 때예 봤고 자 옥쇄정 맞죠? 금증 사이에 절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기 옥쇄정입니다. 옥쇄정 지금 옥쇄정 맞네. 옥쇄정입니다. 예 금방 왔습니다. 지금 바닥이 미끌미끌해. 옥쇄정. 예, 물은 안 먹습니다. 저 물이 있으니까. 자, 오늘은 이제 막, 막 조금, 예, 조금 뭐, 오래 쉬지도 않았어요. 조금 그거 하고, 저 이런 이제 돌아 내려갑니다. 오늘도 지금 뭐 다는 안 내렸지만 신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보내주신 신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남은 하루 나머지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굽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 회원님들 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운동하신 분들 지금 다안 계십니다. 저 안에 수국, 저 수국이 수국을 쫙 심어놨어요. 가보겠습니다. 한 줄로 수국을 쫙 심어놨습니다. 아, 요다 심어놨습니다. 이게 수국, 예, 수국. 운동장, 수국 체력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여서 제가 가고 있습니다. 보라색? 보라색이 딱두 종류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라색. 이제 흰색, 연보라는 지금, 꽃이 그거하고, 보라색 꽃은 조금 다릅니다. 꽃 종류가. 꽃이 달라요. 이게 지금. 꽃은 꽃송이는 안 크고 수국은 수국이라 다른 종류 수국입니다.
아, 이건 이제 빨간 색깔 되고 막 그렇게도 쓰고군. 아, 요거, 아, 요 쑥 빨간색 하나 보입니다. 아, 이것도 빨간색 있네요. 예, 빨간색. 빨간색 쑥 하나 보이고요. 전부 다연 보라색 쑥이 꽉 자라고 있습니다. 아, 저 뒤에도 쑥이 있습니다. 예, 요쑥 천지입니다. 요, 이쪽, 저 뒤에도. 예, 쑥 빨간색은 없고, 지금. 예, 이게 쑥입니다. 예, 빨리, 예, 색깔. 빨간색 쑥 있습니다. 예. 자, 내려가겠습니다. 멀리서 밭이 보이길래 와봤습니다. 예, 멀리서 밭이 보여서 봤습니다. 예. 요새는 운동도 많이 하세요. 예. 운동도 많이 하시고, 아, 저는 이제 뭐, 극운동 해보니까 이런 거 하기 싫더라고. 예, 힘이 균이 빠지니까 하기가 싫어요. 예. 옥상에 이제 물통 들고 올라가는 그 운동이고, 물 주려면 물통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그거 좀, 그것도 자꾸 해도 하루 한 번씩 해도 운동 되더라고요. 자, 옆으로 예, 배드민턴 클럽입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 같은 그 클럽 하다 보면 이제 그뭐참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그 응매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사람이 예 그리고 이제 또 혼자 됐을 경우는 또 그해요. 온갖 사람들이 그 쳐다봐요. 예, 남자가 여자가 간에 또 남자 같으면 또 경기를 한다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좀 모임이 그, 이런 데, 저, 단체 들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여자 여성분 같으면, 어디 들어가, 혼자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 지내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부부 같이 가면 또 괜찮은데, 보통 저는 부부 같이 한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 들어가는 게, 부담이 있다 했는데, 이제 젊을 때, 예, 부부 같이 하다가, 이제 한분또 뭐, 혹시 안 계실 때, 이제 그때도 그또못 간다고 예, 못 가게 돼요. 기존 회원들이 그 내일 안 부르더라니까 안 불러요. 그 모임에서 연락을 안 해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예, 그래서 내가 안 가려는 게 아니고 예, 또 가기도 좀뭐 그렇고 예 그런데 연락을 안 하더라고. 연락 안 해요. 혼자 있을 때 그렇더라고. 예. 그래가 제가 예, 그뭐 자연적 안 가게 됐고. 뭐 헤비네임 건뭐저 알아서 다 갈라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 됐습니다. 하여튼 몸 건강한 게 현재까지 몸 건강한 게그 만족하고 예 갑니다. 또뭐또뭐 당장 내일부터 뭐 아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 대비를 하는 거지. 안 아프겠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대비를 하자. 예, 무사고 무병. 그다음에 육고기 안 먹는 것도 그런데 대비를 하려고 안 먹는 겁니다. 뭐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왜 먹으면 죽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육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이 사람이 우리 사람하고 사자하고 호랑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빨이 뭐냐면은 그 호랑이 사자가 이빨이 막 날카롭잖아요. 자, 내려왔습니다. 자, 아, 요 입구 요입니다. 요, 요 작은 안내판. 아, 처음 이것 때문에 와서 처음에 뭐 봉수대 조금 바뀌었어 여기 보니까. 아, 맞네, 맞췄네. 남촌 방송국에 나왔는데. 저기, 저 KBS 방송국 저기, 여기 아니고, 지금 저딴 데입니다. 지금 저 지도 좁으면 안 돼요. 황릉산 봉수대에는 저 남천동 해놨는데, 저딴 데입니다. 마하사 해놨고 해놨는데, 황릉산 봉수대, 저는 그래, 저는 KBS 그건 줄 알았는데, 탑이 아니고, 진짜 방송국. 예, 남, 저기, 진짜 방송국의 지도상. 그, 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봉수대까지만 가는 곳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저 혼동대, 여기는 그럼 탑이 그 옆에 있는데, 우리는 탑 보고, 그건 줄 아는데, 남천동 있는 그걸 저도 말로 그려놓을 거예요. 남천 완전 딴 데인데.
완전 남천동은 딴 데입니다. 동네가. 예, 저 약도에 그릴 필요가 없죠. 그 뭐 송수신탑 고는 되나도 돼. 찾아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렇죠. 틀린 건 아니고 처음엔 틀렸다고 막 그러지 않는데 예, 이제 다 자꾸 보니까 이제 틀린 게 아닙니다. 저기 맞는 건데 그 남산도 끝까지 걸어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고 예, 힘들어요. 그 400m 올라가고 또 걸어가고 전문 산악인들은 하루에 몇 개 산 걷고 또 5명씩 이렇게 걷고 3명씩 걸을 때 그게 가능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 약도 안 해도 다 알게 되고 압니다. 저런 거 안 해도. 예, 전문 산악인들은. 아, 전 하루에 매일 3시간 이상 걸었습니다. 정말로. 예, 평균이 아니고 그냥 3시간 이상은 차 다 걸었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 걸어서 자갈치만 갔다 오는 거면 해도 거기 1시간이거든요. 예, 바로 갔다 오는 거면 1시간, 이제 돌아다니기로는 그 2시간 걸려요. 자갈치도. 볼 보고 집에 걸어오면은. 바로 그냥 바로 갔다가 바로 와도 지금 올라올 때는 1시간, 한 10분, 20분 거리 걸려요. 예, 올라올 때. 갈 때 30분이면은 올려 올 때는 한 4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올라올 때는. 예, 그래 걸립니다. 아, 지금 이제 오신 분 계십니다. 지금. 예. 아, 혼자서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척척척 걸어 올라가시네. 여성분이. 아, 이건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딱, 축구장이 뭐 한 40% 능선? 예, 40% 정도 제가 봅니다. 예, 40% 정도? 40% 정도로 보겠습니다. 아, 이제, 그, 저, 지하철에서 그 400원짜리 그, 완전 그거, 무슨 커피고, 그거, 블랙커피, 그 커피, 반도 안 돼요. 그, 물 딱 타 먹으면 딱 맞아요. 물 타 먹으면은. 예, 안녕하세요. 걷기운동 유튜브입니다. 걷기운동 등산. 아, 예. 그게 다 올려놨어요. 예, 감사합니다. 무병장수, 그거 할 겁니다. 예, 무병장수. 아, 아스팔트만 보면, 저, 송도 그거, 아, 그 2월달인가? 예, 그때. 아. 그거 해서 뭐, 완전 넘어졌으면은, 면상 완전 다 갈았습니다. 예.
예, 뭐 안경도 박살났고. 예. 여기 신에 감사드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승악산에 한번 또 온천장 내려올 때 그랬고, 그 금정산에서 내려올 때 그랬고, 또 그다음에 요 저 정동에서 그 저 보수동 위에 거기서 계단 내려오다가 비가 살살 올라가는데 계단 내려오다가 발이 꼬이갖고 그래도 안 넘어지고 딱 그대수가 넘어지진 않았어요. 일단 그렇고 항상 그래진다. 그전부터 또 조심조심 하고 해도 중간이라더라고. 그러니까 중간적으로 착각해서 그렇다 한 겁니다. 자, 앞에 그 성황산도 저렇게 주의하고 그랬는데 그 다 오산 종주, 오산 종주 다섯 개 산 첫 번째 성황산 돌고 갈 때 얼마나 급한 한 시간 한 시쯤 됐는데 다섯 개 산 돌아야 됐대. 아, 또 길도 완전히 은강산 가는 길도 그때 몰랐고. 그럼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은강산 가는 길. 이제, 그, 저, 꽃동네 길, 그, 은강산 로도 있고, 뭐, 그거, 이제, 그건 아는데, 그,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 마침 그것도, 등산요 잘 하시는 분, 그분, 말해서 만나고, 그런데 그분이 가르쳐 줘서 올라갔다고. 그분이 그거 없었으면,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 길도 몰랐어요. 이제, 지금 저는 가면 그 길밖에 모르거든요. 꽃동네 갔으면. 쭉 올라갔는데 그 길밖에 이제 경사는 심해도 하여튼 그 길밖에 그래 그 길로 올라가니까 또 뭐가 달라지나 하면 그 이제 그 구봉산은 그게 좀 달라져 보더라고. 그 코스가 달라요. 예, 그 지금 보니까 직선으로 쫙 봐도 그게 안 나타나고 이제 헤매지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 그거 한번 더 가봐야 되는데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그냥 가봐야 되는데, 은광산 갔다가 다시 오는, 꽃동로를 가는 게 아니고, 산을 따라서 구봉산까지 가야 돼요. 예, 구봉산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중앙공원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예, 그 중앙공원 빠지는 거는 이제 여기 오는 거는 이제 이해한다고. 옛날 가면 그 산 등성이 그 이 정도 거는 중앙공원 거기서 글 올라온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올라올 때는 치운데 내려갈 때 되면 그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가 제가 경남고등학교 밑에 글로 빠져갖고 이제 한참 걸어 올라갔죠, 위로. 예, 위로 정확히 근데 그, 저,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저, 내가 그러면 중앙공원 그 중원탑 펜스가 있어요. 중원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삥 두는데, 그걸 찾아갖고, 그거 따라서 돌아, 전에 그거 따라 돌았다고. 예, 그 길이 제일 좋겠어요, 보니까. 예. 그것은 조금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 이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예. 무조건 그 철탑, 중원탑 그걸, 중원탑 그거 펜서가 찾아가야 돼요. 그 넓게 번지 있거든요. 그쪽에 중앙공원에 그 중원탑 펜서만 가기만 가면은 그 펜서 따라서 쫙 이렇게 오면 비슷하게 오면은 돼요. 그것도 정상적인 길은 아닌데 그 지금 길들이 잘 안 돼가 있어요. 거기. 예, 그래 이제 그렇게 내려오면 이제 중앙공원 내려오게 돼요. 그것도 이제 전에 한번 가봤고 이번에 이제 그럼 그냥 음강산, 구봉산, 어차피 그 가면 이제 그 성악산하고 구둑산하고 성악산 구둑산하고 시악산 가까우니까 그만 하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꽃마을로 내려가서 은강산하고 구봉산하고 중앙공원 이렇게 여섯 개네 그 중앙공원까지 예 그 코스가 하여튼 제일 이제 무난해요 이제 예, 여섯 한 더 돌아야 되겠는데 이제 날 보고 날 좋을 때. 좀 체력을 더 이제 연마해갖고. 돌아야 됩니다. 가을쯤 더 돌아오죠. 가을쯤. 약간 서늘할 때. 또 겨울에 한번 더 돌고. 오산 종주가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오산 종주. 중앙공원도 그 뭐 약간 그래도 산은 아니라도 약간 높아요. 버스길 이제 초랑 꼭대기 있으니까 대심동 그 꼭대기 있잖아요. 여기 보수산 예 보수산 뒤에 그 중앙공원이거든요. 자 이제 현대아파트 왔습니다. 아이파크
아, 밖에는 뭐 참. 이게 뭐돈좀 벌어. 옛날 서민이 가깝고 하니까 땅도 싸게 샀을 거고. 엄청 샀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분양은 좀또안 됐겠죠. 뭐 있겠지, 남아있겠죠. 돈은 많아. 그러니까 서서히 팔면 되지, 그냥. 아까 촬영했습니다. 아까 촬영했습니다. 야, 이거 찍을까니 못 오지. 저거죠. 그러죠. 와도 몇개 없는데, 원래 다 찍어야 되는데. 다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찍어야 되는데. 다 찍어야 됩니다. 예, 건너가십니다. 건너갑니다. 예. 자, 내려갑니다. 아, 저거, 비아예프시 저거, 저 건물 저거, 야. 그래도 하여튼 여기 제일 높은 건물인데, 지금, 저게. 부산행 거 아닙니까, 저게. 저 가봐야 되는데, 자네. 저기. 일단, 예, 건너보겠습니다. 예, 건너겠습니다. 아, 저 BIFC 옆에 저기 뭐고 저기 저것도 같은 광장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게 글자가 넓잔데 뭔가 모르겠네. 글자가 넓잡니다. 저 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이건데. 아, 부산은행이 났네, BNK. 아, 영어 부산은행이고. 아, 저게 본점이네요. 부산은 본점이고, 이거는 BIFC는 또딴 데입니다. 네. 다른 건물입니다, 이게.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BIFC. 네? 부산은행 요 건물입니다. 아, 저게 부산은행 건물입니다. 네, 저기 부산은행 본점. 부산은행 본점 위치 괜찮죠? 은행인데 뭐 보통 검토하겠습니까? 그 전무인데. 자, 저는 지금 시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시 20분에 딱 지금 출발한 지 2시간 됐어요. 출발한 지 2시간 됐고 제가 2시 20분에 출발했고, 지금 4시 20분, 예, 2시간 걸었고요. 예. 여기 걸어간다, 지금 한 20분? 예, 걸어가면 됩니다. 며칠 전에는 기생충 하나를 먹었습니다. 또 하나를 먹고, 또한 일주일 뒤에 또 하나를 더 먹으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그 기생충뿐만이 아니라 몸속에 암도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냥 먹어줍니다.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아마 채소도 제가 먹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한달 먹고 또 일주일 뒤에 하나 또 먹습니다. 예, 그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고 또한 6개월 한 번씩 또는 3개월 한 번씩 그걸 먹어줍니다. 기생충 약을. 예, 가을에 한 번, 워낙 채식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고. 그다음 만약 몸에 기생충이 있으면은 또, 그, 혹시 촌충, 아, 촌충이라든가, 무슨, 이런, 그, 무슨, 예, 또, 그한 거는, 또, 병원에 가면은, 처방을 해줍니다. 의사님한테 처방 받아, 처방, 의사님, 제가, 기생충, 그 약을 먹는데,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 이제, 시중에 파는 그 말고 하면, 뭐, 한, 2만 원, 이래 하면, 뭐, 진료비하고, 뭐, 그럼 해줍니다. 지줍니다. 그러면, 딱, 의사님, 그거 한 부분 깨끗합니다. 그럼, 그거는, 그 기생충량으로 해결 못하는까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좀 이상하다 싶을 때, 예, 그걸 먼저 먹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이렇게 경과해보고 있다가 이제, 예, 그러면 이제 무슨 암이 왔다 치더라도,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예.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이제,
걱정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둔 것보다 낫다, 이거지. 또 뭐, 속이 무식무식거리나, 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딱 떼보고, 막 아픈데 또 그으면 안 되고, 이제 약간 괜찮다 싶어 딱 먹어준다고. 예, 그러면 이제 그거.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거 몸에 들어오는 그런 거, 단백질 같은 거, 그거 이제 빨아먹고 산다, 아닙니까? 기생충이. 예, 그런 거 빨아먹고 산다. 그 다, 이제, 예, 그러니까. 아, 예, 그 도움 되는 거고요. 아, 금방 음악 소리, 갈집 앞에서 음악 소리 잠시 들리는데요. 아, 제가 뭐 이야기하다 보니 통과했습니다. 아, 어제도 지하철에서 그 신세계 나와서, 그 커피 그 자판기 뜨거운 거 400원 납니다. 그거 타갖고 생수에 가 당기는 거 딱 부어갖고 한 컵 만들어 딱 먹으면 딱 적당해요. 지금 고무 몸 너무 독해요. 그래, 물 딱 타가면 딱 적당해요. 생수 딱 내가 타가면 적당합니다. 그래, 고무면 딱 몸이 또 가뿐해져요. 음악. 아, 신세계 가보니 해 쓸어 놓고 팔더라고. 딱 이래갖고 밑에 해 쓸어 놓고 팔고. 예, 그거 한 3만 하더라고. 조금 있는 양은 뭐, 그런데. 해 쓸어 놓고 팔더라고요. 예, 그러기 담아갖고, 플라스틱 그러기 담아갖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밥도, 딱 생선 초밥을 위에 뚜껑 딱 덮어 밑에 좀 차가운 걸로 오는 뭐야, 냉기가. 그 회전 초밥. 뱅뱅 돌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새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거 한 개 얼마, 3천 정도? 5천원인가 모르겠, 한 개 딱 있어요. 계속 그 돈 금액이. 예, 그렇고 합니다. 봤습니다. 아, 지금 이제 부산행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뭐 그리 안 걸리네요. 5분 걸리네요. 아, 네, 2시간. 네, 2시간은, 네, 2시간 10분 걸립니다. 가서 더 맛있는 거 먹자. 아, 부산은행 점포역점. 예, 부산은행 점포역 지점입니다. 네, 점포역 지점에 왔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서 황령산 투어 끝 마치겠습니다. 황령산 점포역에서 황령산 정상까지 갔다 오는 거. 자, 2시간입니다. 2시간 촬영을 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